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제가 대신 대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 정말 뜻깊고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엘리야 시대에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7천명의 용사가 있었다. 그 사람이 누군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박영호 목사님 같은 분 또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같은 분들이 7천명에 속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영적으로 가장 위대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호남 지역은 한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다른 데는 뭐 15%, 10%, 18% 이러지만은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 이 지역은 전체 토탈을 내면 25%에서 30%가 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슴을 찢어야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자연스러운 역사의 한 순간을 우리는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태평성세를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위기감 앞에서 우리는 훈련도 단련도 연단도 새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욥보다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과거의 인물이 있을까? 여기 위대한 역사라면 여러분 그 엄청난 시련과 연단과 고통 속에서도 이 욥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다 아시나니 나를 다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리라.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메시지를 들으지 못하면 목사는 싹꾼이 되는 겁니다. 양들은 이리떼가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6세기에 종교개혁을 가져왔던 마틴 루터와 그 종교가들을, 개혁가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들은 그냥 종교개혁이 이런 게 아니에요. 환경과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성당을, 교회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파는 사건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최고의 무서운 전염병이 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흑사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학가들은 말합니다. 유럽의 3분의 1의 생명을 잃었다고. 그때 그들은 면죄부 판매하는 것이 아주 위로가 됐고 힘이 됐고 소망이 됐어요. 위안이 됐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는 거예요. 늙어도 죽고 어린아이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어디로 보내야 되냐? 좋은 이 땅에서는 전염병 때문에 더 이상 살 희망을 잃었지만은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한 방법이 면죄부 판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딱 일본 말로 하면 아다리가 맞았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덴베르크에 내붙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의 잘못된 비진리, 부정 앞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진리와의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캐치프레이가 있어야 돼요. 그 당시 종교개혁가들은 다섯 가지입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 말씀 떠나지 말자. 우리 목사님께서 요약해서 해달라고 해서 간단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은혜예요. 세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요 다섯 가지를 가슴에 새긴 거예요. 이런 종교개혁가들의 위험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황이 브럼스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신문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지만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마틴 루터가 독일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두가 다 지붕이 기와장입니다. 기와장도 아주 작은 거예요. 이런 작은 기와장으로 지붕마다 다 입혀있지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브럼스 시내의 지붕 기와장만큼 많다 할지라도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공권력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는 불안에 떨고 우리는 압박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 일로 인해서 교계의 지도자들이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중심이 흔들리고 있어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코로나 전염병은 과학이고 의학이지 종교가 아니라고 할 때에도 한마디 하지 못하는 이런 비굴하고 연약한 우리 종교 지도자들을 둔 대한민국, 우리 목사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히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도 함께 더불어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나는 두 사람이라고 생각해. 하나는 성령으로 힘입고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 충만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이 세상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 광주 땅에는 우리 박영우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시잖아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다 실패자입니다.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나는 알지 못한다 했고 예수님을 비반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저주하고 떠나갈 만큼 유약한 존재들이었어요. 3년 반 동안 배우고 그들이 익혔고 또 임상을 통해서 실습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막바지에서는 모두가 실패자야.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하나님 나라로 울려 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똑같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이걸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또한 많은 여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눈물로 전혀 오로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유대 땅이 복음화가 되어지며 사마리아 땅을 건너서 이방인까지 오늘 전 세계에 복음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밖에는 설명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보여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미 에덴 동산부터 시작됐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졌을 때 첫째 아담 하와가 범죄하여 싸움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 싸움에서 실패하자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이 어디입니까? 기쁨, 즐거움의 교회입니다. 최초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온 땅 가운데 에덴을 하나님이 구별하여 만들어 놓으신 곳이에요. 이곳에서 지었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파괴되고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교회가 무너지고 잃어버리자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서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순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짓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발꿈치를 무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포악하게 그들이 싸납게 우리 생명의 위협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님이 함께 하시니 반드시 이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야 합니다. 우린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광주 땅을 구원하고 광주를 살리고 호남을 살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불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크게는 하나님 형상을 잃었지만 우리는 짧게 구체적으로 영권을 잃었어요. 두 번째로는 거룩성을 잃었어요. 세 번째로는 창조성을 잃었어요. 네 번째는 책임성을 잃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공동성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인간이 판치는 거예요. 이성주의, 논리주의, 합리주의, 세상의 헛된 철학들이 최고이냐. 이들이 지금 발벗고 머리를 지켜 세우고 어깨를 으쓱거리고 목에 기부스를 하고 우리 기독교를 대항하는 겁니다. 이성주의의 최후의 마지노선은 공산주의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싸워야 합니다.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마다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돼요. 각 개인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는 거룩해야 하는데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이기주의 팽배합니다. 합리주의, 세상의 헛된 철학, 이런 것들이 오늘 교회 안에 진리인 양, 이것이 복음인 양, 웃기고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한 인문학적이고 문학적인 것들이 오늘 복음 대신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팽배하여, 그래서 우린 영적으로 싸워야 하는데 비진리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세상의 낙원이 유토피아, 인간이 만들어놓은 낙원, 인간이 만들겠다는 낙원. 여기는 얘들이 유물주의입니다. 우리는 유실론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유물주의와 유실론이 싸우는 거예요.
기독교와 세상이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오늘까지 지속되어지는데 그리스도가 이기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 성령이시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한 성령 충만 받아야 하고 그리고 이것은 캐논, 말씀 표준입니다. 말씀을 떠난 성령 운동은 칼빈도 말합니다. 칼빈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기록된 말씀 밖에서는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성주의가 아닙니다. 합리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학이 아닙니다. 세상의 헛된 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조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회는 우리로 하여금 의존성을 키워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 정부를 의존하고 알량한 몇 푼 우리로 하여금 먹잇거리를 주어서 거기에 길들여지게 하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가슴 속에 성령을 통하여 소원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통치의 나라, 신천 신제 세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 꿈과 비전을 성령을 통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책임성을 가져야 돼요. 이 책임성은 바로 지체의식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조금 우리와 방향이 다르다고 인격이 조금 모자란다고 방법이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면 안 돼요. 한국교회는 하나 돼야 합니다. 장로교나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성결교나 침례교회나 바른 진리 정통 안에서 하나 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높여드리는 한국교회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가들이 이런 운동을 일으키기까지는 전염병이 맴돌고 그들의 생명은 의존할 데가 없었으며 그나마 한량하게도 그래도 성전을 짓는데 사람들의 심리를 요구한 거예요. 심리를 이용한 겁니다. 몇 번씩 집어넣으면 동전 떨어지는 소리에 의해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연옥에 올라가고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천국에 간 줄로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린 전염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들이 오늘 교회 안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각자 한국교회는 모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운동을 일으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공동성입니다. 우리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지식이 많은 사람 없는 사람 능력을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못난 사람 잘난 사람 우린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연합체계를 이루어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이 불의한 세상 어두운 세상 추악한 세상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 분만 아멘하십시다. 이왕 아멘할 바야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입니다. 마지막 다섯 가지를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겨도 의분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 하는 사람은 이 목숨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알량한 육체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저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먼저 소유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이게 확신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 번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임마누엘, 그래야 이길 수 있잖아요. 승리할 수. 두 번째로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내게 와서 구하면 다 주시겠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을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이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천국 소망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는 천국 소망 확신.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 직장이 변화되고, 여러분 이웃이 변화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하였으니 세 가지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첫째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계 안에서 싸워야 돼요. 교회 안에서, 교계 안에서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우리는 이성주의, 합리주의, 헛된 철학 싸워야 돼요. 이건 복음의 도구는 될 수 있어도 복음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와 비진리가 싸워야 돼요. 오늘 교회 안에는 비진리가 너무 난무한 것 같아요. 진리인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가려내야 돼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갈라지는 듯합니다. 보이는 듯합니다. 제가 이런 말은 너무 극단적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비, 아니비자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가운데 목숨 걸고 방역수칙 지켜가면서 코로나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 여러분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와의 싸움이 있어요. 전교조, 아까 우리 고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전교조, 민노총, 여러분 우린 민변, 전공로 다 싸울 우리 대상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생명을 노린다 할지라도, 재산을 탄압한다 할지라도 싸워 이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사상과의 싸움이에요. 사상과 체제 싸움이에요. 종북 세력, 주사파 싸워야 돼요. 공산주의 싸워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